자, 일동 제약이 오늘 거의 뭐 엄청나죠? 그런데 거의 뭐 하루 만에 그냥 과메수 구간까지 찍혀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진입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에서 아마 내일도 상승을 하지 않나. 근데 얘들이 왜 올랐어요, 여러분들? 오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때문에 얘가 얼마나 가겠다 옛날처럼 이런 상황이 차트가 그려질 수 있냐 없냐. 근데 항상 주기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하면 그게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동 제약이 뭐죠? 당뇨 그리고 비만에 대한 신약의 일상이 승인됐죠. 일상 그 임상 실험이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뇨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싹다 주사였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뭐죠? 무서워요. 아프거든요. 특히 비만 이거 주사 맞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뇨도 매번 인슐린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를 먹는 걸로 나오면은 이게 업계에서 엄청나게 획기적이란 거죠, 진짜. 이런 이유 한 개만으로도 이 기대감 한 개면은 진짜 뭐 4만 5만 원, 제 친구도 두세 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호재예요. 그러면은 전임상에서 효능이 입증됐기 때문에 일상 들어가고 일상에서 뭔가 좋은 결과 나오고 이상으로 들어갈 때 제대로 큰 퍼포먼스가 낸다. 이런 이제 시기도 그렇고 좀 각자 제약사 우리가 바이오주를 건들 때 얘들이 어떤 약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확인하시면은 뭐 진짜 옛날에 신풍제야 뭐 옛날 뭐 진짜 저기 그 박세일 바이오처럼 막 8배까지 가고 막 까나리처럼 그렇게 가고 뭐 그런 것도 할수 있는데, 또 GLP라는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GLP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만드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췌장에서 세포를 생성해서 뭐라 뭐라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더 가면은 암 쪽으로도 갈수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좀 업계에서 정말 큰 기대도 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뭔가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 몰리지 않는데 갑자기 또 비만 치료제가 또 중간중간에 뜨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개한개 계속 보셔야 된다. 아무튼 상폐만 안 되면 돼요. 일단 우리가 뭐든 사는 종목이면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적자폭을 좀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매출을 잘 일으키는 반면에 그만큼 적자가 많다는 거는 매출 대비했을 때 적자 많다,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임상실험에 쓰이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기술 수출하던가 만들어서 팔던가 이거를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가 얘들의 한미약프처럼 그렇게 가는 애들인데, 근데 아직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잘안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긴 간다. 이번 거 진짜 호재로는 정말로 좋습니다. 호재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를 확신,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얘들이 만드는 게 비만 당뇨까지만 알지 이 비만 당뇨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아요. 또 제가 종목도 드리고 우리가 일동장만 매수 매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그 속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제가 들어오신 걸 추천드린데, 그럼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냐 이런 걸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좀 이제 차트로 좀 보면은 바로 오늘 MS 여기 MACD 이 매수 구간에 들어왔어요. 빨간색으로 바로 표시되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바로 표시가 되는데 파란색이 매도 구간이에요. 떨어지는 구간이란 거죠. 매수 구간에는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요럴 때잘 잡으면요. 자, 특히 제약바이오는 이런 거, 자, 운대도 맞고, 시기도 잘 맞고 해가지고, 한번 진입 잘 되면요.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바이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도 이 기업이 뭘 하냐. 유상증자를 할 때, 이게 삼자인지, 주요 주주가 참여를 했는지, 혹은 공모 방식 유상증자인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확인해 볼 때, 유상증자도 올라가는 유상증자가 있고, 떨어지는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항상 삼자와 공모가 안 좋고,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은, 그만큼 자기 회사에 간다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들도 자기 돈 투자해서 회사에 돈을 붓는 거죠. 이게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이런 게 대표적인 회사가 루닛이랑 뭐죠? 브로노이죠. 얘 둘을 지금 주가 보세요. 루닛 보세요, 여러분들. 증자를 해도 이렇게 가요. 이게 브로노인가? 브로노이. 얘도 보세요, 여러분들. 증자를 해도 이렇게 갑니다. 진짜.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고 이게 지식이 되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은 아는 만큼 돈 벌고 노력하는 만큼 돈 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맨날 매도 버튼만 누를 줄 알고 돈을 벌줄 알면은 주식으로 돈못 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좀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주식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니까 소통방에 웬만하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또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또 다른 정보들을 드린지 한번더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률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S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다시 와서 이제 목표가랑 이런 걸좀 설정해 드려야 되는데 아 목표가는 제가 3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은 여기 매물대가 상당해요. 여기 매물대에 있으신 분들이 손절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여기도 많이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년에 초에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신 분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었어요. 근데 얘가 절대 주식은요 올라가는 종목도 계속 올라가지만 결국 얘들도 떨어지고 계속 내려갔던 종목들도 결국 올라갑니다. 원래 이렇게 놀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얘 원래 자리로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고 적자폭도 줄어들고 임상도 잘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큰 모멘텀 한번더 세력들이 작업치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좀 천천히 한다 생각하고 조금씩 매집하세요 그냥. 근데 거의 지금 이 호재는 진짜 크게 튈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분명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은 일부 물량 소화가 됩니다. 얘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한 번밖에 없었는데 한번 가면은 음봉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마 여기서 내일도 횡보하면은 그대로 횡보하다 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잘 제가 설명드린 지점들을 제가 1안, 2안 드렸죠. 아마 슈팅은 빵빵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올라가서 횡보를 좀 하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횡보를 한다면 요때 웬만하면 매수를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나머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